예? 조현주 검사님, 현재 노학태입니다. 아, 예. 서울지검에 있으시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그런 소문이 났습니까? 아, 근데 제가 지금 휴가 중이어서요. 아, 저도 전화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따로 한번 뵙고 얘기 나누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뭐 그러시죠. 휴가가 언제까지시죠? 아,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누구야? 너 한주 법무팀장 노학태라고 아냐? 노학태? 아, 노학태. 지청장님 동기라고 했는데. 사람 괜찮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 사람이 괜찮다고? 껄껄한데. 괜찮다는데 왜? 소개팅 안 해봤냐? 사람 괜찮다고 강조를 하면은 늘큰 함정 있는 법이야. 아저씨, 대한주그룹 법무팀장님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마중까지 나오셨어요? 귀국 세리머니가 아주 제대로십니다. 아이, 공항 경찰을 부르시지, 그걸 직접 나서요, 남의 일에. 이제 안 참고 나서려고요? 예전하고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달라져야죠. 너무 많이 참았잖아요. 근데 뭐, 아까 저 사람, 검사가 어쩌고 뭐, 연락이 어쩌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괜히 귀찮은 일 생기는 거 아니겠죠? 그런 검사 수준 할 만하죠. 오히려 그 검사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우리 일 부탁할 만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네,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연락해 놓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요? 장기도 짜십니까? 장기요? 아버님하고도 많이 뒀죠. 장기란 게 그래요. 장으로 장을 잡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차는 마로 잡고, 포는 상으로 잡고, 장은 결국 졸로 잡는 겁니다. 졸한테밖에 부탁을 못해서 아름답게 포장하시는 건 아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 많이 보다 보면 선한 사람도 쉽게 알아볼 수 있지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박민아 씨가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건 알겠는데, 굳이 여길 가셔야 되겠습니까? 설마, 아직도 무슨 미련 같은 거 있는 건 아니겠죠? 한때 정략결혼 상대였을 뿐인데. 그전부터도 인연이 있었죠. 나중에 상대는 성훈이로 바뀌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 정략 결혼 상대자라고도 할순 없죠. 그것도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그룹 후계구도에서 밀려났잖아요. 효민이 저보단 성훈이를 원했으니까. 어쨌든 오늘 그냥 인도주의적 조문입니다. 어차피 만나야 될 사람이기도 하고요. 인도주의 무슨 첫사랑이잖아요. 예? 저도 눈치가 있어요. 아, 이래서 남자들은 첫사랑이 문제야. 미련이 없긴 뭘. 얘기도 나누지 말고 그냥 허나만 하고 바로 나오세요. 일단 그 날짜에 전국 응급실에 실려온 여자 환자 중에는 강민아 씨 비슷한 환자는 없었고요. 그 강장수 회장님께 혹시라도 다른 혼외 자식이 있을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그 강민아 씨가 나타날 바로 그 시점에 그 사모님 성화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아예 찢어버렸대요. 회복이 영영 안 되게. 그때 과거까지 쭉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현재 뭐 다른 혼외 자식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신기할 정도로 닮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근 앞둔 데로 한번 가보죠. 내가 무슨 개인 비서도 아니고. 같이 가자는 얘기죠? 저쪽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받으려면 저기 어디쯤에서 핸들 한번 꺾어야 되겠는데요?
뇌전증 환자가 의식을 잃어서 그대로 직진했다는 사람이 핸들을 꺾었다. 이상하긴 한데 뭘 알고 싶으신 거야 대체? 일부러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걸 알아봐야죠. 이 차가 누굴 치려고 했던 건지, 그 여잔지 강민아인지.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가짜 강민아는 반드시 상속받아야 됩니다. 예? 만약 누군가 진짜 미나를 노리고 있던 거라면 그게 강민아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인물이 되면 될수록 함부로 해치려고 하지 못할 테니까요. 강민아 씨랑 만나야 될 일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든 그분을 먼저 찾는 게 순서 아닐까요? 동시에 하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찾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찾는 그 사람한테 불빛을 비춰서 찾는 방법과 나한테 불빛을 비춰서 날 찾게 만드는 방법. 오늘만 대표 서비스야. 처음 뵙죠? 한주 법무팀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유민 법무팀에 연락을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사모님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한주 법무팀에서 맡겠습니다. 아니 유민은 뭐 이렇게 합의를 뚝딱해줘요? 아니 한주 회장님이 직접 나섰는데 누가 토를 납니까? 아유 까야지. 일단 가시죠. 어딜요? 아 간이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요. 가셔도 된답니다. 국과수 정밀 검사가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뭐 지금 너무 깨끗하셔서 거기서도 문제 있을 확률은 거의 없대고요. 그러지 뭐. 가시죠. 아니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이 강민아 아니란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그게 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 사고 당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나 진짜 몰랐어요. 나 그냥 추측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아, 그런 나를 주정에서 통과시킨 건 그쪽 아니에요? 아 잠깐만. 그러는 댁은 내가 강민아가 아니라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알면서도 나를 주정에서 통과시킨 건가? 어?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강민아가 아니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강민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야, 팀장님도 알아요? 야, 이게 무슨 각서를 여섯 장이나 썼다더니 연기력 장난 아니시네 정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와서 조용히 빼돌릴 수도 없고. 아니 이 아저씨가, 아 내가 누군지 알고 조용히 빼돌린대? 누군데요? 나요? 나 그 유민그룹 회장님의 숙여둔 딸일 수도 있지? 내가 진짜 딸이랑 이렇게 닮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는 싹 뒤져봤어 우리가. 확실해요? 혹시라도 재벌 딸이 아닐까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으셨나 봅니다. 아 누가요? 아 그럼 대체 무슨 생각 들인 거예요? 진짜 미나를 찾는 동안 잠깐 주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진짜 강민아 씨 찾을 때까지 안 들키고 넘어갈 수가 있을지? 이거 보세요. 내가 그동안 나 혼자 힘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안 들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강민아가 아니라는 걸 객들이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취임식이고 뭐고 웬만한 건 다 생략했는데요. 핵심 계열사 신규사업 보고회까지 패스하면 이상하게도 볼 것 같아서 최소 인원으로 이거는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막 나한테 말도 시켜요? 나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말 많이 하지 말고 일단 다 오케이 하세요. 어차피 대역이니까 지금 상황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할지 말지는 진짜 회장이 와서 결정하기로 하고. 오케이. 아니 근데 이게 뭐 문제 있으십니까? 아니 이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돈만 우라지게 쓰겠다는 거잖아요. 원뿔원 주고 쿠폰 뿌리고 대리점한테 우리 거 팔아주면 마진 더 주겠다고 리베이트하고. 그것도 영업의 한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지금 싫다는 건데. 신사업인데 꼼수부터 쓸 생각하지 말고 마케팅 비용 줄여서 제품 개발에 투자하세요.
블루투스 이어폰? 아니 하다못해 동네에서 장사를 해도 5년 안에 초기 투자금 회수가 안 되면 망하는 건데 몇 년째 잘 되지도 않는 이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이거 법적인 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 잘 모르시나 본데 최근에 법이 통과돼서요. 최근에 통과된 법은 데이터 3법이고 이거 의료법 때문에 아직 제재가 많을 텐데 이거 관련 규제도 많고 관련 소송 잘못 걸리면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요? 해결 방안 포함시켜서 다시 보고 하세요. 아버님하고 얘기하고 너무 기가 빨려서 그런데 어디 병원 가서 링겔 하나 맞으면 안 돼요? 1억이 싫으세요? 아 사람을 뭘로 보고 아 나 진짜 피곤하단 말이에요. 총수는 원칙적으로 주치의 아니면 진료를 못 받으시는데 지금 주치의가 학회 참석자 싱가포르 가 있어서요. 싱가포르 아래 약국에서 자연 강장제라도 사다 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버텨보세요. 사고 가해자 통화 내역서입니다. 이건 뭐 무슨 법무팀장인지 흥신소 직원인지. 여긴 또 왜 혼자 가셨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하는 거 완전 별로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혹시 제 옷 스타일도 별로입니까? 왜요?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뭐. 아니, 그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하는 것도 별로라고 본 사람이에요? 네. 뭐 누군지 모르지만 친하게 지내세요. 뭐 스타일과 내면 양쪽에 크게 도움이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만나신다는 검사 만나보셨습니까? 아, 안 그래도 그 조현주 검사 연락이 통 안 돼서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뭔가 좀 꺼림직해요. 갑자기 행방을 감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믿을 만한 사람 맞습니까? 그 친구 취임 때 서울지검에 같이 있던 후배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뭐 연수원 수석에다 성질이 불갑기로 유명한데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 라임도 없고 재판은 뭐 제대로 잘 한다고 하던데 근데 혹시 한주에서 손을 쓴 건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까지요? 어쨌든 다른 검사 쪽을 알아봐야겠네요. 그때 유민 회장실로 무작정 들이닥쳤던 그 검사 어떻습니까? 그 정도 막무가내면 누구 눈치 보는 검사 아닌 것 같은데? 반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민아를 노리는 쪽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먼저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아니 굳이 제정신도 아닌 나한테 석방까지 출두하라니 내가 아무리 사자새끼라도 이렇게 대놓고 벼랑 끝에서 발차기로 밀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강민아가 그림 거래를 하긴 했고? 3년 전까지는 한성의 전무가 비자금 조성용으로 거래를 했었는데요. 이봉식이라는 사기꾼한테 걸린 다음부터는 강민아 씨가 전담하긴 했어요. 진짜 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쇠고랑 차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매번 강민아 이 여자가 싼똥을 내가 치워야 되냐고요. 진짜. 그 본인의 의지를 싼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와중에 강민아 팬들이 장난 아니네. 안 되겠어요. 그쪽 강민아 못 찾을 거면 내가 누군지라도 좀 찾아줘요. 아니 미국 재벌이라며 그 FBI한테 연락해서 내 지문도 뜨고 어? 누군지 알아주면 되겠네. FBI가 무슨 대한민국 국민 지문을 떠요. 아 그렇게 궁금하면 한국 경찰서 가서 떠보든가. 경찰서요? 어 여기 다 왔네. 여기 앞에 세워줘. 여기. 잘들 숨어들 계시라고요? 그 서평이면 전에 제가 만나겠다고 했던 그 검사일까요? 뭐 청도 작고 그럴 확률이 높죠. 검찰 출두하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저 여자 가서 무슨 말실수라도 했다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누굴 걱정하시는 거예요? 강민아예요, 아님? 아,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아이. 누구예요? 아니, 예.
예전에 강유나차 운전하던 기사라는데. 기사? 하여튼 그 전화는 잠시 잠깐은 못 기다리고 혼자 내려와서 아무하고나 얘기 나누고 그럽니까? 아, 통화를 너무 길게 하시니까 그렇죠. 경찰한테 전화하는데 어떻게 끊어요? 내가 만나기로 한 검사가 지금 실종됐대요. 이거 나도 나서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오부제로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강민아도 못 찾고 있으면서 찾길 누구 또 찾아요? 제가 제일 나중에 통화한 사람이래잖아요. 나하고 통화한 거 어디다 얘기했다가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해서. 업무팀장님, 그 정도 존재감 아니실 수 있어요. 생각하시는 그 정도 존재감도 아닙니다. 한주에서 법무팀장 해먹으려면 어디 가도 안 보이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게 보이긴 보여요. 근데 그 회 밑에 까는 그거 같달까? 있긴 있어. 보이긴 보여. 근데 그거 뭐 이름도 모르고 먹지도 않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한성의 전무가 나한테 사람들 앞에서 태블릿 PC 열어보라고 한 거였어요. 아니 내가 가짜라고 완전 의심하고 있었다니까요. 남의 일이네 남의 일이야. 아니 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짜들어온 탓에 언제 정체가 밝혀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품이 나와요? 아 남의 일이면은 이렇게 새벽같이 달려왔겠어요? 내일처럼 여기니까 이 집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겠다는 한마디에 이렇게 와서 운전하고 앉았지. 근데 얘기 아직 안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한주에서 절더러 법무팀장으로 복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아니 따지고 보면 비서 업무는 유민에서 보는 게 맞긴 한데. 근데 갑자기 왜요? 아니 사실 법무팀 쪽에선 전부터 제 공백이 티가 좀 많이 나던 터라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하나 걱정인 거는, 아니 그럼 혹시 한성의 전무가 강민아 회장 손발을 다 잘라내겠다는 생각으로 날 떼내려고 하는 게 아닌지 해서. 아, 그 정도 존재감은 아니시니까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팀장님이 이중 스파인 걸 눈치챈 게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네요.